제이님이 호란 언니도 긴장한 것 같아 보여요라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어떻게 이 여행 문화가 좀 많이 발달돼 있는 상황인가? 사실 많이 오죠 노르웨이로 여행을. 아, 네. 나가는 노르웨이. 것보다는. 아, 노르웨이는 사람들은 많이 여행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국내 여행도 많이 하고. 아, 노르웨이 사는 사람들도? 네네네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주변국으로 좀 나가기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렇죠. 자동차 타면은 저는 고향에서 한 3시간 정도 타면은 네. 스웨덴 같이 갈 수 있고. 3시간 정도 타면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부산 가듯이 이렇게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른 북유럽 국가들을. 사실 우리나라는 한국, 대한민국은 반도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그냥 자동차 타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신기해요. 아,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자, 오늘은 휴가비를 잡아라 해외편입니다. 나만의 해외여행 에피소드, 해외여행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도 좋으니까요.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워터파크 이용권 팍팍 쏘고요. 최고의 휴가맨 두 분 뽑아서 해외여행 지원금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자, 노르웨이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데 7월 이맘때는 날씨가 어때요? 지금은 딱 좋은 날씨예요. 온도가 한 25도 정도이고 덥지도 않네요. 네. 그리고 백야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뭐 하루 종일 24시간 있으니까 네, 아주 여행하기 좋은 날씨예요. 근데 그렇게 밤이 안 오면 좀 네. 피곤하진 않나요? 햇빛이 계속 있으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많아져요. 아, 그래요. 네. 밤에 술 마시는 기분은 안 나겠어요. 밤새우는 나죠. 기분은 안 나겠어요. 계속 낮으면. 조금 짧게 차죠. 겨울을 비교하면. 네. 아, 그래요. 잠이 좀 줄어들어요. 네. 그것도 신기하네요. 혹시 그 고향에서는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아, 네. 조금 했어요. 텔레마케팅을. 아, 그래요? 했었어요. 어느 네. 정도요? 합쳐서 한 거의 3년 동안 했어요. 3년 정도? 그럼 뭐 네. 아주 짧진 않네요. 네네. 그러면은 노르웨이에서도 휴가 같은 거 잡을 때 네. 직장 눈치 보면서 잡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노르웨이에서는 휴가 나가지 않으면은 회사가 법적으로 벌금을 내야 하니까. 그래요? 네. 오히려 뭐 사장님이 뭐 꼭 휴가 나가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오히려 니네가 네. 안 나가면 내가 벌금을 내니까. 네, 맞아요. 그거 멋있네요. 자, 오늘 휴가 특집 해외편 준비했는데요. 휴가 관련 퀴즈도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일명 니콜라이 욘센의 노르웨이 휴가 퀴즈입니다. 네. 노르웨이 직장인들은 반드시 가야 하는 휴가 기간이 정해지고 있는데 직원들 휴가 가지 않으면 뭐 일요 회사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 기간은 얼마일까요? 1번 4시간, 2번 4주 1일, 3번 4년 1일. 자, 노르웨이 직장에서는 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뭅니다. 이때 노르웨이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휴가 기간 얼마일까요? 1번 4시간, 2번 4주와 1일, 3번 4년 1일. 정답과 함께 해외여행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선물 빵빵하게 챙겨드릴게요. 고릴라